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친구입니다. 오늘은 마술사 데이빗 블레인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정말 특이한 마술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인데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관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물만 마시고 버텨요. 얼음 안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저렇게 버티는가 하면 기둥 위에 올라가서 36시간을 버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투명 박스에 들어가서 무려 44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버텨요. 그리고 숨 참는 이거 왜 하는 거죠? 17분이 넘도록 숨을 참고 to keep pushing and I went to 17 minutes and 4 seconds.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I'm going up on the balloons, riding all the way up. Basically every 1000 feet you lose 3.5 degrees. 헬륨 풍선에 매달려서 하늘을 나는 건데 원래 목표가 18,000 피트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성공한 높이는 에베레스트보다 살짝 낮은 24,900 피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를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키스하는 저 꼬마가 딸인데 딸한테 특별한 영감을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영감이 되긴 하겠네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누구나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걸 실천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면서 다들 떠올리시는 영화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2시간이 좀 넘거든요. 그 앞에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벌룬을 메고 올라가는 과정이 나와요. 지금 저 장면이 그 낙하산을 메는 장면인데 저거 그냥 실시간으로 보면 정말 땀납니다. 보고만 있어도 땀이 나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You should see it from this angle. Take your time, man. Nice deep breaths. 8,300 피트면은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와,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만 피트. 고도가 점점 올라가죠. 백두산의 3배를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딸하고 그 느낌 나누는 것도 참 멋지네요. 이제 산소 마스크가 필요할 높이가 됐고요. 24? 24?